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과 속성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히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이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인간을 위해서 이 에덴이란 낙원인데 낙원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의 결과로 고난과 저주 속에 있게 되었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 해도 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녀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속죄의 제물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 그런 여인이 그 어찌 자기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그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대. 그리고 늘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길이는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높고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위엄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해도 죽음으로써 그 사랑은 끝납니다. 부모와 자식이 사랑해도 그 사랑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막아주실 수 있고 그런 고난이 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허락하신 걸까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로요. 근데 나사로가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질병이 찾아와서 질병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사고를 당해서 사고로 인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서 또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천재지변으로 삶의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각가지 일로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실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기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는 이런 사랑, 이런 하나님이지 안 믿겠다고 그러면서 믿음을 배신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말려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사업에,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을 만날 때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은 예전처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해가지고 차마 이제 내가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갈지 모른다,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올 수 없어서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교회 와서 전에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봉사 안 합니다. 헌신했는데 헌신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주일날 낮에 겨우 한번 예배만 와서 드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난을 막아주실 수 있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첫째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히 살다 죽으면 어떻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삶의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며 나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지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같은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내 삶의 문제도 없는데 교회 나오라고 하면 잘 안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쩌다 한 사람씩 그런 사람이 있긴 해요.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걸 하면 즐겁고 이걸 하면 행복할까 해서 다 해봤는데
다 해보니까 솔로몬이 경험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진짜 거기에 행복이었구나. 그리고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었고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어볼까, 예수님을 믿어볼까 해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들이 종종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삶의 어떤 큰 고난, 실패와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 인생의 크나큰 문제와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병 고치려고 나왔는데,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내가 자식 문제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고난이 나는 그게 불행한 일이요, 고난이 그것이 저주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후사로 삼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러면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돼? 무엇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믿음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삶에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삶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더 애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교만했던 내가 깨어지고 육적인 사람일 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고 점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면 믿음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처음에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적과 꿀이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어디로 왔냐? 광야로 데리고 왔어요.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야말로 사막입니다. 근데 그 아무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길도 없는 그늘도 없는 사막으로 나갔으니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매일 양식을 내려주셔야 굶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만 목말라 죽지 않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데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운데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간들을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성질, 고집, 자기 혈기 이런 게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으면서 그런 모난 부분이 막 깨지고
이제 낮아지고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묻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지혜와 수단과 방법과 곤보술수를 동원해가지고 이런 자기 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보다 더 훨씬 단수가 높은 사람 밑에서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하고 20년 전에 틀어졌는데 그 형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야곱이 얍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맞아가지고 깨져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 그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옛날 그게.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빨리 믿음이 성장하고 빨리 더 변화되면은 이 고난의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난받는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고난의 시간이 길어져. 왜 막 물질로 고난, 질병으로 고난, 문제로 고난, 삶의 어떤 그런 일로 계속 고난을 겪느냐?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믿음이 성장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빨리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깨지고 변화되면은 그 시간이 단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하지 않아서 고난을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가? 12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라고요? 채찍질 한다고.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잘못했을 때 매를 갖다가 때립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들 많이 때렸어요. 근데 왜 때렸냐? 이 자식이 잘못되면은 안 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여러분 어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지만은 제가 우리 아들을 사랑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천만 분의 일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의 길로 가네, 죄악의 길로 가네, 저주받은 길로 가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 성령님을 통해 돌아오라, 막 깨닫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걸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삶에 고난을 보내요. 고난, 질병의 고난, 환란의 고난, 문제의 고난, 어떤 이런 고난을 보내는 거예요. 막 사고의 고난, 이런 고난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너 멸망이야. 그 길로 가면 저주받아. 그것은 지옥 가는 길이야. 파멸의 길이야. 안 돼 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채찍질하시고. 왜? 그대로 놔두면 멸망길로 가니까. 그래서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뭐 잘못해도 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왜? 성경에 저기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지만은 사생자는 징계가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든지 잘못하든지 멸망길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은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막 말씀으로 성령으로 막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지, 못 깨닫으면 그때 어때요? 하나님이 고난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난의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네가 그 길로 가면 안 돼, 깨닫고 돌아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 말씀 봐요. 네,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금방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근데 뭐요? 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아니 하나님이 고난의 채찍으로 날 때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거는 완전히 불효자식인 거예요. 이건 구제불능이에요. 그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돌이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잘못했는데 딱 어떤 자식은 깨가 많아가지고 어때요? 매를 들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그냥 아유 아버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러죠. 근데 어떤 놈은 맞아도 어떻게 돼요? 계속 뭐 구시렁구시렁 하고 반하고 그러면 어때요? 더 맞아, 더 맞아, 더 맞아, 더 맞아 계속.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딱 징계를 하면 어유 하나님 잘못했으면 아버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선택받은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잘못된 그런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막 우박으로 쳐, 어떤 때는 또 한재로 쳐, 어떤 때는 메뚜기 재앙으로 쳐, 또 어느 때는 블레셋 군대를 보내쳐, 어떤 때는 미디안 군대를 통해서 채찍으로 사용해, 어떤 때는 아수르 군대를 채찍으로 사용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죄악된 길로 가면 멸망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에게는 잘못했을 때 뭐가 있다고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잖아요. 아, 나는 죄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이거는 여러분 구원의 문제부터 다시 확인해 봐야 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안일하게 살지 못하고 늘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한국에 어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 뭐냐, 몸에가 암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안산제일교회에 거기 여기 신안의 고향이신데 고운이라는 목사님도 그때 이제 지금은 더 어떻게 했냐면 11년 동안 암을 안고 은퇴할 때까지 사셨어요. 아마 지금도 암을 뭐 했으면 지금 아마 한 거의 20년 다 돼가는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은퇴하셨으니까 한 15년쯤 됐나? 암하고 같이 사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성장시 크게 부흥하고 뭐 교회당도 크게 짓고 뭐 엄청난 그런 많은 일을 하는데 아, 이분이 뭐 교만할 수 없죠. 그것 때문에.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골수암이 있어요. 골수암.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못 고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근데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열심히 이렇게 주의를 할 때. 근데 이분이 좀 아니라고 나태해지면 있잖아요. 거기가 딱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아, 내가 이거 깨어있어야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막 안일해지려고 나 또 깨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오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육체의 질병인데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면서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고통스러운 걸 이런 걸 놔두시고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의 3층 전에까지 올라가서 말로 할 수 없는 걸 다 보고 듣고 오고 이 사도 바울이 학벌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얼마나 하버드를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문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그 베냐민 지파이지.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기 쉬워요? 교만하기 쉬워. 그래서 자기는 늦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잡아 죽이려고 그걸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주고 거꾸러져가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자기들보다 먼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사도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 앞에 가서 뭐예요? 막 책망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막 큰 소리를 쳤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막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뭐냐면 그게 간질병이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얹으면은 병도 나가고 귀신도 떠나고 막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그림자만 밟아도. 그런데 설교하다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간질병으로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져가지고 있다가 한 1분 있다가 일어난다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안 고쳐주셨어. 왜 하나님이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안일하기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경우는 보면은요, 나중에 지금 내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이 배고픈 자의 심정을 모른다고. 여러분, 내가 겪어보지 않는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부부싸움 많이 하고 가정이 깨지는 막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럼 누가 옆에서 이혼한 부부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가서 그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못해요. 진정한 도움을 주지 못해. 근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아니면 아내하고 막 가정이 깨지는 그런 아픔, 부부싸움도 엄청하고 막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지를 알죠.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여러분 어떻게 자녀 문제로 막 자녀가 방황하면서 사춘기 때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우리 주변에 집사님들 자녀나 이런 아이들이 막 방황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 가서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그 고통 가운데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녀가 그걸 딛고 다시 바르게 성장하고 이런 걸 경험한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서 집사님 나도 옛날에 그랬어. 우리 그 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진짜 힘들었냐 알아.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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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하나님이 다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해주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나중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 같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 그런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럴 때도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그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보디발의 그 부인을 범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고난을 연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다 뭐냐면은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자기 온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를 구원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 속에서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붙잡혀가지고 여기다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서 태워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우상 앞에 그냥 바로 절하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시험해 본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죄악된 길로 멸망길로 가지 않게 하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병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왜 질병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질병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 너 저주받고 고생 좀 해라 이게 아닙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욥도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침내 큰 복을 주셨죠. 요셉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셨죠.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귀하게 들어 쓰시고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다음에 교회 안 나와, 시험 들어. 여러분, 그리고 전에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제 열심히 안 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욥은 어떻겠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나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여러분 어때요? 이 고난 가운데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한지 몰랐어요. 너무나 너무나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는 잘 됐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서 당신이나 하나님 믿으라고 난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집 나가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리고 변함없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고난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왔을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딱 이 사람이 믿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드러나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오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 어때요? 막 허겁지겁 뭐 두려워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이러는 거 예수 믿는다 해도, 근데 진짜로 믿음이 큰 사람은요, 그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요동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좀 평상시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어때? 세상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이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수가 있고, 진짜 믿음과 참 가짜 믿음인지 이게 알 수가 있고, 또 믿음의 분량이 어떤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더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계속 고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전에 기도를 좀 게을리했다면 고난이 왔으면 어때요?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전에 내가 겨우 주일날만 나왔으면 수요일날도 나오고 철학기도에도 오고 막 새벽기도도 나오고 이러면서 해야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몸부림치면 여러분 어때요? 그런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더 내가 빨리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게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아, 내가 나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 그리고 나의 그 삶의 변화와 그리고 내 성숙의 기회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고난이 오면 보통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아우, 빨리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빨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를 해.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빨리 병 고쳐주세요.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자녀의 속성이니 자녀 변화시켜서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빨리 지나가진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 나와 광에서 38년 동안 방에 42여 년 동안 거의. 근데 왜 그렇게 고난의 시간이 길어졌냐? 깨닫지 못하니까, 변화되지 못하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뜻이 있어서 이걸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새로워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고난을 오래 허락하실 필요가 없죠. 축복의 때가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 그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막 고난에서 벗어나고 도망치고 싶고 빨리 해결되기만 이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시련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봐도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를 깨달아야 돼. 그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뜻이 있어서 내가 그랬다. 네가 아니라기 때문에 그랬다. 그럼 하나님 회개합니다. 진짜 이제 깨어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작은 고난이 아니라 좀 큰 고난이 딱 오면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아닌가? 딱 이 생각 들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한 이제 10년 된 것 같아요. 중앙병원에 가서 제가 내시경을 했어요. 내시경을 했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큰 병원 가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분 안 좋죠? 아니 대학병원 큰 병원 가보라고 그래요. 아유 도대체 이게 뭔데 이제 또 그래. 그래가지고 뭐 유해가 뭐가 있다고 이게 큰 게.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이제 전대병원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게 다 해보니까 보통 유해가 뭐가 있으면 요즘 내시경으로 어떻게 다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놈께 위 벽이 몇 세 개인가 네 개로 돼 있대요, 이 벽이. 근데 그 속에가 딱 들어있네, 이게. 제거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도 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전대에서만 뭐 하니까 또 아산병원에도 또 이제 해가지고 또 가서 해봤어요, 거기.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나쁜 게 아닌데 더 커지거나 이게 변화가 악성으로 이게 변형이 되면은 그게 이제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딱 진단을 처음에 받았을 때, 아,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 살았나? 이거 먼저 생각이 딱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 빨리 고쳐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부터가 아니라 무슨 고난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오라고요. 6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뭐를 하냐. 그냥 내시경을 하는 게 아니라 초음파 내시경을 해야 돼요, 저는. 왜? 이 안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떼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초음파 내시경으로 조직을 이렇게 조직의 상태가 어떤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 3년 다니니까 1년에 한 번씩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 1년 한 번씩 이제 몇 년 가다가 2년에 한 번 오라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이 지났는데도 안 갔습니다. 아니 이제 어떻게 계속 바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또 안 가고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밤에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많이 살았네. 아니 옛날에 슈퍼전이나 이런 사람들 60세도 못 살고 갔는데 나는 그래도 그분들에 비하면 많이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열심히 살다 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사랑하신 건 너 고통받고 불행하고 이런 힘든 삶을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 변화의 기회,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뜻을 깨닫도록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이 편지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보낼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땠냐? 엄청난 이 로마 그런 어떤 당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때? 로마 시 외곽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 공동묘지 밑에다 땅굴을 팠어요. 그리고 그 땅굴 속에서 250년 동안 카타콤이라고 거기서 지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 생각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힘들고 엄청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가? 왜 그럴까? 하면서 막 낙심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고난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한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이 다윗이 보면요, 평생에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대. 근데 이제 어떻게 그 다윗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이랬던 사람이요. 근데 이제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군사령관 요압에게 가서 군대 수를 세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제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도 소용없어요. 그래, 결국에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재앙을 내립니다. 전염병, 무서운 재앙. 연병을 내려요, 연병을. 그래가지고 하루에 얼마가 죽냐면 하루에 7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런 일이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막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있는 데가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거기로 올라가서 거기 타작마당에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와 이런 제사를 드려요. 이제 거기 그래가지고 그 재앙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크게 죄를 두 번 지었는데 그때 한번 죄 짓고 그 다음에 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낮잠 자고 슬슬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한 거 보고 그 성적인 욕망을 참지 못해가지고 데려오라가지고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임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임신이 되니까 그 들통남이 이제 자기 왕이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술 찐딱 마셔갖고 집에 가서 너희 아내하고 잠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예 안 한다고. 아니 지금 전쟁터에서 동료들은 다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잠을 잡니까? 하고 절대로 술을 마셔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최전방에 가장 격렬한 전투의 현장에 내보내라고 해가지고 전사를 시켜요. 그리고 그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와. 근데 첫 번째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고 다시 두 번째 이제 태어난 아이가 뭐냐면 솔로몬이에요. 불륜의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사이에서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거만해가 죄 지어가지고 그 사람만이 죽을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거기가 뭐냐, 성전터가 되고 우리 안에 바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태어난 그 아들이 자기의 소원을 이룬 성전 건축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까지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모든 것이 그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해가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네,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보통 다윗이라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아닌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여러분, 오늘 지금 고난당한 것이 굉장히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나놓고 보면요, 아,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돼.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건데, 이런 여러분도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고난당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고난당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고난당한 것이 좋아 보이지 않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고난의 보자기에다 축복을 싸가지고 주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주셔서 고난의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어때요? 고난이 있는데 그 속에는 뭐가 담아져 있어요? 축복이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의 보자기 속에 있는 축복은 생각 못하고, 하, 이 고난의 그것만 보고 막 우리는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오늘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를 그걸 깨달으시고, 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